나. 세로로 이음절 문제 드립니다. 문빗장과 자물쇠를 아울러 이르기도 하고. 자, 강석진 이응군 좀. 걸쇠 하겠습니다. 걸쇠 아닙니다. 자, 내조에게 다시 기회 모두 드립니다. 문빗장과 자물쇠를 아울러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 다시 도전합니다. 관건 하겠습니다. 관건. 걸쇠에 이어서 관건. 정답입니다. 현재 강석창 이웅근 선생님이 1등입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참가의 의의를 두고 예. 네.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한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네, 지금 결혼을 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지금 아내분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프로포즈 할 때 예. 10계명을 제가 그 코팅을 해가지고 예. 이제 아내에게 예, 네, 이 10가지 약속을 지키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다투고 싸웠을 때 먼저 네, 화를 풀어주고 사과한다. 무조건 내가 먼저 사과한다? 네, 거긴 다 무조건이 붙습니다. 어, 무조건? 무조건이 그럼 지금 실천하고 계신가요? 실천하고 쉽지 않으실 텐데 내 눈을 봐. 진짜요? 오. 3월 달이 이제 생일이었는데 예. 이제 육아 때문에 또 힘들고 생일 쿠폰 6개를 발급한다. 그 6개의 공약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홈쇼핑 상품 3개까지 4월 중에 쓸 수 있고 5월 달까지 네. 뮤지컬을 친한 친구 1인 동반 뭐 가게 해주겠다. 이야, 홈쇼핑 그럼 3가지는 네. 한도는 없는 건가요? 그 이제 걱정을 했는데 예. 또 뭐 합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희 또 수준에 맞게 이야. 네. 그렇게 약속 공약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승 공약 없을까요? 상금을 아내에게 마치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좋아요.